2024 케이블 TV 방송 대상 시상식에서 SK 브로드밴드가 지역 채널 보도 작품상과 제작 특별상, 개인상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시상식에서 SK 브로드밴드 ABC 방송의 이재문 기자가 원곡동 보고서 연속 보도로 지역 채널 작품상을 수상했고, MSO 4개사 연중기획 지역 소멸을 막아라 보도와 MSO PP 공동 제작 프로그램 공간의 재탄생이 특별상을, SK 브로드밴드 대구방송 우성문 기자가 지역 채널 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케이블 TV 방송 대상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작품상, 개인 단체상 등 모두 100개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관계자와 수상자를 비롯해 2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주최사인 케이블 TV 방송협회 30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렸습니다.